안녕하세요. 플라워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이 화장지로 백장미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화장지로 만든 백장미입니다. 우선 이 휴지를 이렇게 한 칸씩 떼서 큰 꽃을, 이런 큰 꽃을 만들 때에는, 큰 백장미를 만들 때에는 이 화장지 한 장을 그대로 떼서 15장 정도 말아줍니다. 이렇게 안쪽을 살짝 이렇게 둥글어서 말아줍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이거를 꽃잎을 15장 정도 그러면 이렇게 말아지죠? 그러면 한 모서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 군데의 모서리는 이렇게 같이 둥글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둥글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이거를 15장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화장지 한장뗀 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돌돌 이렇게 말아줍니다. 엄지 검지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돌돌 말아주고 이거를 15장 정도 꽃한 송이 만들려면 그 정도 꽃잎이 필요해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큰 장미꽃을 백장미를 만들 때 꽃잎 이 꽃잎 한장한 장에 이런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준 꽃잎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꽃철사, 얇은 꽃철사를 준비해서 말아줄 건데요. 이 꽃잎 크기 정도의 철사를 구부려서 좀더 넉넉하게 구부리셔도 돼요. 이렇게 이 정도면은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같이 휘었네요. 그래서 끝에를 이렇게 1cm 정도 이렇게 홈을 줘서 꽃잎이 빠지지 않게 말았을 때 홈을 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맨 안쪽에 들어갈 꽃잎은 이렇게 한 장, 두장 정도를 떼서 화장지 두 장을 떼서 여기다가 살짝 엇갈려서 가운데 점에다가 이렇게 맨 안쪽에 들어갈 꽃잎이에요. 두 장을 이렇게 해서 같이 말아줘요.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돌돌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말고 계속 말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꽃 안쪽 꽃잎이 형성이 돼 가면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두 장을 10cm 정도 이렇게 앞에 홈을 낸 부분에 해서 이렇게 대주고 같이 말아주면 돼요. 이렇게 돌돌. 그래서 이 안쪽 부분이 꽃잎 안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서 여기서 2.5cm나 그 정도에서 2.5cm 부분에서 살짝 뒤로 제껴줘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아줘요. 이렇게.
이 꽃잎 맨 안쪽에 들어갈 꽃봉오리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 안쪽은 살짝 말아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5cm 부분 정도에서 이렇게 말아주고 이 끝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주면은 꽃잎이 또르륵 말린 것처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한장한장 말아놨던 꽃잎을 여기다가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 부분이 이렇게 꽃잎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말아줘요. 한 겹. 이렇게 잘 말아줘요. 이렇게. 말아주고, 다시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가운데다가 대고 다시 말아줘요. 이렇게. 다시 이 부분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다시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다시 이 부분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말아줘요. 그리고 이제 꽃이 피어나죠? 살짝씩. 여기다가 같이 가운데 대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꽃잎과 꽃잎 사이에다가 다시 대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꽃잎이 보이게 이렇게 다시 이 끝나는 지점에서 또 여기서 가운데다가 이 부분에 달고 다시 겹쳐져요. 이렇게 이어서 계속. 그리고 다시 이어서 계속 겹쳐주면 돼요. 이 꽃잎과 꽃잎 사이에다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여기다가 겹쳐줘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겹쳐주시면 돼요. 끝나는 지점에 엇갈려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싶으면은 꽃잎을 원하시는 그 풍성한 만큼 더 해도 돼요. 만들어서 이렇게. 좀더 풍성하게 해보겠어요. 이렇게. 계속 겹치면 돼요. 이 모양대로. 그대로 사이사이, 꽃잎과 꽃잎 사이에다가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묻혀서 어때요? 꽃이 활짝 핀 백장꽃이 됐죠? 그러면은 이거 철사 긴 철사로 반 이렇게 휘어서 다시 감아줘요. 꽃잎을 하나, 둘, 셋. 그리고 풀리지 않게 이렇게 돌돌 말아줘요. 그러면 꽃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플라워 꽃 테이프로 이 밑에 철사 부분, 보이는 부분을 감아줘요. 이렇게 해서. 꽃 테이프를 살살 당겨가면서 감아줘요. 이렇게 돌돌 그리고 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백장잎 머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장미꽃처럼
이 철사, 이 꽃받침을 만들 건데, 꽃받침 이 다섯 장 만들 건데, 여기에다가 얘는 이제 우선 놔두고, 이 철사를 꽃받침 들어갈 철사를 잘라줄 거예요. 4등분해서 4등분하니까 대충 보면 13cm 정도 되어 보이네요. 13cm 정도. 이게 꽃받침 밑으로 들어갈 건데, 코테이프로 이 잘른 철사를 테이프로 여기서 돌돌 감아줘요. 반 정도 감아주고, 이렇게 감아주고, 다시 잘라서 이제 널찍하게, 이렇게 넓게 만들 꽃받침으로 하기 위해서 얘를 살짝 펴가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감아줘요. 이렇게 10cm 정도 해서, 그리고 감아주면 이 밑에 부분을 잘 펴가면서 넓게 만들어져요. 꽃받침 길이는 정확할 필요 없어요. 원하시는 만큼 길게 빼고 싶으면 더 길게 하셔도 되고, 그냥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하셔도 되고, 우선 이 정도 13cm 정도, 이게 꽃받침 하나, 이거 하나 들어갈 거 만든 거예요. 이거를 4개 더 만들게요. 다 똑같이 이렇게 돌돌 말아서 반 정도에서 다시 빼고, 여기서 돌돌 말아서 여유 있게 감아서 넓게 꽃받침 보면 이렇게, 그리고 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2개가 이렇게 해서 방법으로 할게요. 이렇게 반대 돌려서 펴주면 납작하게 되죠. 3개. 더 만들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장미꽃 밑에 들어갈 꽃받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백장미 만든 꽃의 밑에 부분에다가 같이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같이 플라워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줘요. 말아줘요. 이렇게 살 땡기면서 감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 꽃받침은 너무 짝짝했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약간 이렇게 살짝만 손가락을 넣어서 살짝씩만 이렇게 키워주면 이렇게 그러면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꽃잎을 만들 건데, 이렇게 꽃잎을 만들 거예요, 저는. 이거 집에 마당에 있는 사철나무 잎사귀. 사철나무는 사계절 푸르잖아요. 그래서 입장도 두껍고, 이렇게 장미 꽃잎으로 떼서 만들었는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당에 있는 사철나무. 이렇게 사철나무를 떼서 안에다가 철심을 넣었어요. 이렇게. 이 철심을 어떻게 넣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철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개 엇갈려서 이렇게 해서 장미 잎사귀로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 과정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잎사귀를 세장 뗐어요. 이런 사철나무에서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떼서 잎사귀를 이렇게 준비해 뒀는데 이거를 이 철사 아까 잘랐던 꽃받침 이거 만들 때 잘랐던 철사를 이용해서 만들게요. 이거를 사철나무 뒤에 잎맥 부분 중간 잎맥 부분에다가 철사를 넣어요. 이렇게 중간 넣어서 뒤로 뒷부분에 넣어서 이 길이보다 살짝 더 길게 잎맥 길이 밑에 부분보다 그래서 이거 같이 감싸줘요. 이거 잎맥 부분을 살짝 감싸주고 이렇게 그러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애가. 이렇게 그리고 같이 끝에 부분을 코테이프로 이 부분 코테이프로 살 같이 둥글려서 이렇게 감아주면 이거를 다시 보여줄게 한 번만 더. 꽃받침 할때 잘라놓은 철사를 잎사귀 뒷부분에 이렇게 꼬아서 이 잎맥보다 더 길게 해서 잎맥까지 같이 이 끝에 부분까지 같이 감아줘요. 이렇게 짧은 철사끈으로 이렇게 그리고 감아주면 돼요. 다시 코테이프로 깔끔해 보이게 이렇게 둘둘 말아서 부케 만들 때도 이렇게 잎사귀를 연결해서 쓰는데 이렇게 해서 잎사귀 만들어 놓은 잎사귀를 이렇게 엇갈려서 같이 이렇게 하나는 길게 그다음에 짧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같이 이렇게 잡고 꽃 플러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줘요. 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건 백장미 옆에다가 밑에 좀 이렇게. 그래서 같이 또 플라워 테이프로 같이 감아줘요. 여기선 4cm 정도 꽃머리만큼 떼줘요. 떼서 같이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돌돌 말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화장지로 백장미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작은 백장미, 얘는 큰 백장미. 이 작은 백장미는 만드는 방법은 같아요. 같은데 이 화장지 한 장을 썼잖아요. 이큰 백장미 만들 때는. 근데 이게 작은 백장미는 이 화장지를 4등분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얘는 이 4등분을 한 애를 같은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4등분 한 애를 뒷면을 돌돌 말아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얘도 15장 정도에서 원하시는 양만큼 하시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뭐 두세 장이나 뭐 알아서 더 하셔도 되고 적게 하셔도 되고, 적게 하면은 꽃봉오리에 가깝게 되고 더 많이 할수록 활짝 만개한 백장미가 되겠죠. 이런 모양, 꽃잎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뒷면을 돌돌 말아줘요. 이렇게 사각 모서리 모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줘요. 엄지검지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한 모서리 부분만 남겨놓고 네세 군데 모서리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말아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밑으로 잡고 꽃잎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꽃잎 모양처럼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꽃잎 길이보다 좀더 길게 이렇게 길게 해서 이 안에 들어갈 꽃, 맨 안쪽에 들어갈 꽃잎에 만들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빠지지 않게 큰꽃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말아줄 건데요. 얘는 이한 장을 이렇게 넣어서 앞에 넣어서 반 접어서 이제 똑같이 돌돌 말아줘요. 여기서 안쪽에서부터 작은 꽃 만드는 작은 꽃 백장을 만들 때 돌돌돌 말아줘요. 이렇게 여기도 한 2.5cm 정도에서 이렇게 2.5cm 정도 뒤로 제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는다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 이 끝에 부분은 안쪽으로 돌돌 감아줘요. 이렇게 감아서 돌돌 감아서 같이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그러면 꽃 봉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만든 작은 꽃잎을 한장한장
마찬가지로 이 안쪽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다시 이 안쪽 부분 이렇게 들어가게 겹쳐지게끔 이렇게 되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이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들어가게 이렇게 들어가게 그리고 또이 부분 이 엇갈린 부분에 가운데 대주고 대주고 다시 이쪽 부분에 반 정도 반 정도 꽃잎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꽃이 펴지는 모양이니까 옆에 대서 또반 정도 이렇게 꽃 모양을 잡아가면서 꽃잎을 대주면 돼요. 또 이쪽 부분에다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작은 꽃 만드는 거 지금 이꽃 만드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작은 꽃. 이렇게 또그 옆에 바로 둘둘 말아서 활짝 펴 보이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꽃잎을 계속 더 같이 겹쳐주면 돼요. 철사 이 부분을 칠수 있을 만큼 6cm 정도에서 휘어가지고 다시 얘를 돌돌 말아줘 이렇게 잘 당겨서 하나 둘셋 그리고 돌돌돌 그러면은 장미꽃이 미니 장미꽃이 됐죠? 얘를 플라워 테이프로 감아줘요. 이렇게 철사 부분이 연결 부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잘 감아줘요. 꽃 테이프를 잘 당겨가면서 너무 당기면 떨어지니까 살짝씩만 늘려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와 크기가 차이 나죠? 이렇게 큰 꽃, 작은 꽃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잎사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옆에다가 이 머리에선 5cm 정도 떨어지게 여기 5cm 정도 떨어진 데에 인맥을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같이 돌돌 말아주면 돼요. 그러면 작은 꽃잎이 작은 백장미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비트
진주 색깔 나는 비트인데, 이렇게 부케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서 장식용으로 꽃병에 꽂아도 되고, 이런, 이거는 아까 냇가에서 칡나무 칡나무인데 이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니스 만들게 이렇게 니스로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놔도 예쁠 것 같죠?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집에서 화장지로 백장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손 운동도 하고 그러면 치매 예방에도 좋대요. 다음에 또 예쁜 꽃으로 만드는 방법을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